네, 뭐 간밤 미증시에서는 또그 하방 압력 속에서 그래도 주요 기술주들의 또 상승세, 또그 안에서 전기차 그 관련 종목들 또 상승세를 좀 눈에 보였는데, 자, NKM이 올장 뜨거운 테마주로 보입니다. 지금 2%대 좀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NKM 올해는 전해 기업의 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정도로 좀 괜찮은 기업입니다. 일단 작년에는 양극재와 음극재 주도하에 2차 전지 섹터들이 거의 코스닥 상위권 종목들을 모두 차지하는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었고, 사실 전해가 전해질은 성장은 하고 있지만 조금 뒤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수혜는 못 받은 상황. 그렇지만 이제 올해는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실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 보여주지 않으면은 이전 25년도까지 나왔던 매출이나 수주 잔고를 모두 땡겨 쓴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하기에는 좀 힘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반사 수혜로 전해가 전해질 기업들은 수혜를 받을 것이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요. 대체적으로 매출이 잘 나왔습니다. NKM도 그렇고 천보, 즉 대표적인 전해질 전해 기업 양 기업 모두 다 4분기 실적이 컨센서스를 훨씬 더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이거 3거래 전에 이제 엔캠 같은 경우 이제 기업 IR 컨퍼런스 콜이 있었습니다. 그 컨퍼런스 콜 주요 내용을 보면은 정말 엔캠의 성장세를 두드러지게 나타낼 수가 있는데, 주요 내용을 보면은 판가 인상분을 바로바로 반영하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 상승에도 그렇게 크게 피해를 받지 않은 상황이고, 이전에 공급 계약을 워낙 저점 좋은 가격으로 단연간의 계약을 해놨기 때문에 원자재 가격에도 안정적인 매출처를 늘릴 수 있다. 다만 판가 인상까지 반영이 된다면 훨씬 더 매출과 영업이익이 잘 나올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진입했다고 보고요. 현재 이제 전해질 전해액 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술 싸움입니다. 이전에 있던 좋은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들이 더 성장하기 좋은 환경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엔캠 같은 경우는 헝가리 쪽 공장에 공격적인 투자를 해서 올해 초부터 슬슬 초도 물량이 나오게 되는데, 헝가리 쪽에 굉장히 공장을 많이 짓는 한국 배터리 기업도 많기 때문에 단연코 그 안에 수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업이 엔캠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전체적으로 중국뿐만 아니라 헝가리 쪽 국내외 모두 매출이 잘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좋지 않은 장에서도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엔캠 지난해 한 11월쯤에 연 저점과 고점을 오가면서 등락을 보였는데요. 지금 최근 흐름이라든지 또 수급 기술적으로는 어떻게 보시는가요? 네, 바닥이 많이 잡혔습니다. 이제 바닥도 어느 정도 올라오고 있는 상황. 즉 8만 5천 원 구간에서 지금 9만 원 중반대까지 가격 정도 저항선이 많이 올라온 상황이고, 이때 밑에 매물들이 지금 출회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출회를 하지 않고 있다는 거는 위에서 판다. 이제 신규 상장주가 뭘 줘요? 항상 주의해야 되면 오버행 이슈가 굉장히 이제 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엔캠 같은 경우 2월 초에 오버행 초도 물량이 다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버행 이슈에서도 좀 자유롭다는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이제 저점이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즉 시장만 좋아진다면 현재 상승세보다 훨씬 더 탄력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보고, 이 기반이 되는 거는 그래도 올해의 성장세를 주목할 수 있는 섹터이자 매출과 영업이 계속적으로 증가, 즉 공장을 더 짓거나 가이드런스를 올려도 충분한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주가는 그래도 저평가 구간이라는 말씀과 함께 2차 전지 양극재, 음극재 기업들이 워낙 이슈들이 많은데, 이런 엔캠 같은 탄탄한 기업도 한번 공략해 보시면은 이제 연말에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긍정적인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